안녕하십니까.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유용합니다. 본 방송은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정인 가짜뉴스에서도 본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생활정치에서 세 개의 채널에서 송출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일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코멘트리 뉴스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박상민 뉴스 클래스에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께서 출연하십니다. 언론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못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자 운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 민영화 문제를 갖고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른 방송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 민영화 문제는 바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는 국가가 공공기관을 팔아서 재벌에게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우리 서민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29일 날 양대노총이 집회를 가졌고 오늘 저희가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을 모시고서 한번 그 실상을 들어보고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 가서 노정열 장현주 변호사, 특히 장현주 변호사의 얘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작태와 사태, 행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비판도 못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 언론은 용기를 내서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외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이태원 참사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군중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상당히 미국의 보수지죠. 경찰관 배치가 부족했다. 안전관리 대책 부족이 참사를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재난 발생에 대한 의문 구조를 못한 것은 당국의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벌어진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언론이 따라갑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저 주체자가 없었다. 그리고 밀어라는 그러한 녹취록을 방송을 하고요. 말이죠. 자, 하도 외신에서 이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사람들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 빨리 총리 보고 기자 간담회 하라고 그랬겠죠. 거기서 한덕수 총리, 여러분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어제 기자회견하는. 자, 말장난하고 농담하고 웃고 있습니다. NBC, 미국의 NBC 방송 기자가 질문하니까 저는 잘 안 들린다. 통역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의 얘기입니까? 그것도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언론들이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한덕수 총리? 이 155명입니까? 156명의 젊은 목숨이 앗아갔는데 부끄러워하고 예? 안타까워하고 진짜 통곡을 해도 총리가 통곡을 해도 아쉬울 판인데 외신 기자들 앞에서 웃고 농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의 적나라한 실태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이상민 장관이 사과를 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과를 하고 오세훈 시장이 사과합니다. 뭐 기다렸다는 줄 사과를 해요. 한마디 죄송하다 사과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 이틀 분향소를 방문합니다. 저는 이것은 어제 우리
오후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된 뉴스가 있죠. 112 신고 녹취록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전에 이 권력 핵심부에 보고가 됐을 겁니다.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실에서 그것이 받아왔고 폭로하기 시작했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줄사과부터 해라. 그러니까 다들 그냥 달라붙어서 줄사과를 했죠.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걸로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제 112 신고 녹취록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오늘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 자, 국가 애도기간 선포, 검은 리본을 달아라. 학교에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오늘 우리 노장 분석에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국민에게 애도를 강요하는 정권입니까? 애도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모합니다. 지금 분향소에 우리 국민들이 다 줄을 섰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화장터가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예? 국가가 애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라고. 그럼 국가는 그 이후에는 애도를 안 할 겁니까? 국민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저질러놓고 국민을 계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있으니까 청소년들 학생의 날이죠. 11월 5일 날이. 대학생들, 청소년들 거리로 나올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아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체벌도 없는데 우리는 애도만 합니까? 국민은 그냥 애도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어저께 112 신고로 여러분 녹취록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29일 6시 34분, 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벌써 4시간 전입니다. 압사당할 듯 너무 소름 끼쳐요. 이게 다 112 신고에 우리 시민들이 이태원에 나가 있던 젊은이들이 살려달라고 SOS를 친 기록들입니다.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자, 8시 9분. 사람들을 밀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다칩니다. 다치고 있다. 8시 33분.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살려달라고 SOS 친 겁니다. 국가에게, 국가경찰에게. 근데 다 무시합니다. 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한 그 유튜버는 파출소까지 가서 큰일 났다. 그래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8시 53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압사당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9시 지금 대형사고 나기가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뭐 이거 접수했다. 그리고 뭐 몇 번만 출동하고 말았다. 전 이게 보고 안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됩니까? 이게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됐을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게 보고가 안 됐습니까? 이 보고가 안 됐다면 이게 나랍니까? 9시 2분.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12 신고 녹취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9시 10분. 지금 여기 압사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드디어 10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밀고 압사당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아서 인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주체자가 없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주호영 원내대표 뭐 애도기가 끝나면 국회에서 참사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제정신입니까? 이 112 신고 녹취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 젊은 넋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국가 보고 살려달라고, 예? SOS를 치고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압사당할 것 같다. 이게 네 번이나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는 외면합니다.
압사만 6차례군요. 6차례. 방향도 제시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입 통제, 일방 통행 거듭 요청한 때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압사 참사, 4시간 전부터 빗발친 신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우리 국가경찰입니다. 저는 어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어떤 분들은 아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잠을 못 잤을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긴 트라우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반인간적이고 반국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경찰은 이 국민의 생명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국민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조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국가폭력이고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고 간접살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무책임한 거짓 행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심의 임계점을 윤석열 정권이 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죄하라, 사과하라. 그렇게 저는 어제 원고에 적었었습니다. 이건 사죄하고 사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하겠죠. 사죄할 겁니다. 겁이 나서.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어떻게 살려달라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보도에서는 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더 규명해야겠죠. 112 신고에 몇 차례 했는지. 아마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들이 또 했을 겁니다. 분명히. 국가의 수반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수반자는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방조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36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고되어 있었다. 대통령 사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 수반으로서, 행정 수반으로서 책임을 방조한, 방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단순하게 퇴진을 넘었습니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